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은 EQ 로봇 1단계에 있는 헬리콥터 로봇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EQ 로봇 1단계에 있는 로봇들이 모터를 이제 하나씩만 사용을 했다면 오늘 로봇은 모터가 이제 두 개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여기에 지금 하나가 있고요. 여기 바닥에 또 하나가 있어서 총두 개의 모터가 이용이 되었고요. 위에 있는 이 모터는 이제 이거를 뭐 날개라고도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메인 로터라고 해요. 메인 로터. 그래서 한개 위에 달려 있는 모터는 메인 로터를 회전하는 데 쓰이고요. 밑에 있는 모터는 바퀴를 회전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터가 사용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일단 이렇게 지금 옆에서 본 모습이죠. 옆에서 봤을 때이 모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모터, 그다음에 건전지 케이스, 그다음에 메인보드까지 무거운 부품들이 보면 굉장히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뒤집어 보면 밑에서 보면 로봇의 폭이 굉장히 좁죠. 그리고 로봇의 길이를 보면 굉장히 긴데 여기에 비해서 이두 바퀴랑 그다음에 여기 보조 바퀴 이렇게 해서 이세 개의 바퀴로 지금 이 로봇을 받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닥과 닿는 바닥 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폭도 좁고 바퀴도 달랑 3개로, 로봇은 굉장히 긴데 달랑 3개로 받치고 있다 보니까 바닥 면적이 좁죠. 그래서 뭐가 떨어지냐면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옆에서 살짝만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이렇게 잘 쓰러지는 안정성이 부족한 로봇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약점을 보완해서 안정성이 뛰어난 그런 헬리콥터 로봇으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헬리콥터 로봇을 작동시켜 볼게요. 전원 스위치를 켜고요. 알아봤기 때문에 이번엔 헬리콥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하지만 너무 깊게 다루면 항공우주부에서 다루는 내용과 많이 흡사해지기 때문에 좀 대략적인 내용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콥터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요. 몸통 위에 달린 회전 날개를 돌려서 하늘을 날수 있도록 만들어진 항공기를 헬리콥터라고 합니다. 헬리콥터는 날개 자체가 회전을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회전익 항공기라고 합니다. 날개가 회전해서 날아가는 항공기란 뜻이죠. 반면에 일반적인 이런 비행기, 우리가 탈수 있는 여객기 같은 것들은 지금 이게 주날개거든요. 주날개가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고정익 항공기라고 합니다. 헬리콥터는 회전이 항공기의 가장 대표적인 거다라는 거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면요, 먼저 지구가 이 헬리콥터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 힘을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봤고, 이 힘을 과학자들은 중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헬리콥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날개를 엄밀하게 말하면 메인 로터라고 하는데요. 메인 로터가 빠르게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엄청나게 센 바람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반작용으로 헬리콥터는 위로 뜨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또 과학자들은 양력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양력이 중력보다 더 크게 되면 헬리콥터가 위로 뜨는 거고요. 양력보다 중력이 더 강하게 되면 밑으로 점점 내려오겠죠. 그리고 양력과 중력이 같은 힘이면 그대로 정지해 있습니다. 공중에. 그리고 헬리콥터가 이제 이동할 때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은 좀 좋지 않지만 헬리콥터가 이제 앞으로 전진할 때는 이 메인 로터가 앞으로 숙여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쭉 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럴 때는 이 메인 로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뒤로 후진한다. 그럴 때는 메인 로터가 뒤로 기울어지면서 뒤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헬리콥터가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날개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크기는 굉장히 작죠. 근데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날개 이름이 테일로터예요. 테일로터. 테일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꼬리라는 뜻이죠. 꼬리. 꼬리 쪽에 달려있는 날개라는 뜻인데 메인로터. 메인로터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인로터가 바로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인데요. 지금 뒤에 보면은 헬리콥터 한 대가 지금 쓰러져 있죠. 이게 블랙호크라는 헬리콥터예요.
이 블랙호크가 영화에서 보면은 그 상대방의 공격에 의해서 어디가 맞냐면 이 꼬리날개 부분이 맞아요. 테일로터 부분을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헬리콥터가 막 빙글빙글 빙글 돌다가 결국 땅에 추락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테일로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테일로터가 고장나게 되면은 방향 조절이 안 되고 균형도 못 잡습니다. 이 헬리콥터가 균형을 잃고 그대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만큼 테일로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헬리콥터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헬리콥터의 장점은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없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도 날 수가 있죠. 그래서 헬리콥터를 구조용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산에 누가 다쳐가지고 구조할 때 비행기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헬리콥터가 가서 구조하게 되죠.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호버링이 가능합니다. 비행기는 날다가 멈추는 순간 양력이 사라지면서 그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 헬리콥터는 호버링이 가능합니다. 드론도 호버링이 가능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비행기에 비해서 속도가 좀 느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음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헬리콥터 주변에 지나갈 때 보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메인 로터가 돌아가는 그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